정부가 또다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습니다. 4월과 5월에 이어 석 달 연속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요. 우리 경제가 장기간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10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 넘게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30% 넘게 줄어든 게 결정적입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번 달에도 상승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기획재정부는 경제진단을 통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진이라는 단어를 석 달 연속 사용한 겁니다. 정부가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는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갈수록 확전 양상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제 하강 추세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기재부는 경기 상황에 대해 예단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뜻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